자, 여러분들, 이제 보험 일반 심화 이론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T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체인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할수 있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체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바꾸자라는 의미도 되고, 이 상품과 관련돼서 몸 구조, 체, 그죠? 인적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 알아야 될 지식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이 상품은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끝난다. 물론 여러분들 미세하게 기본적인 골격에서 벗어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어요.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튜닝 작업을 거치면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최종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 시험 볼때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볼 때, 보험 때문에 고득점 맞았어요. 이런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1차 시, 2차 시 정도까지는 기출문제 내역들을 안 다루겠지만은 그 이후부터 최인, 인자로 이제 시작되는 그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기출문제라든지 출제 예상 문제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 초시생이라고 하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보험 일반 이론, 기본 이론의 중간 정도, 우체국의 보험 현황 그 이후부터 말고요. 그 이전까지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론적인 부분들과 결부돼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상품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시생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이런 식으로도 내가 정리할 수가 있구나. 단순하게 그 전에 암기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자, 이런 과정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체인지에서 체자로 시작할 거예요. 몸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첫 강의는 시간을 좀 길게 안갈 거예요. 그리고 요 심화 이론 과정은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 차시가 60분, 70분 넘는 것들이 몇개 있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도 없는데 우리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런 불평 아닌 불평, 이런 것들이 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 짧게 짧게 기획을 할 거예요. 절대 50분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한 차시가. 한 차시가 50분을 안 넘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한두 개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설명하다 보면은.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 밑으로 끊으려고 하고 더더욱 1차시 부분들은 더더욱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일단 몸에서 여러분들 몸에서 그렇죠? 체질 개선부터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상품을 공부를 해야 될게 보장성 보험이 이제 42개, 그리고 저축성 보험이 5개, 연금보험 상품이 6개. 요렇게 공부를 합니다.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총 공부해야 될게 뭐예요? 42개, 5개, 그리고 6개. 자, 이렇게 공부하니까 총 공부해야 될게 뭐예요? 53개의 상품들을 공부한다. 이 53개를 공부를 하는데 이 53개를 각각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특약은 특약 다 붙여가면서, 그죠? 상품.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상품 개별 조만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53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미련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하시는 게 합격하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걸로 좀 극복하기 힘들다라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수록되고 있는 보장성 보험 42개 보니까 처음부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체국 든든, 종신보험, 든든이라는 말을 썼네요. 든든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종신보험에서 뭔가의 보장이 확대됐겠죠. 자, 우체국 건강 클리닉보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강인데 클리닉보험이래요. 그렇죠? 클리닉. 그러면 클리닉이라는 정의를 뭔가 내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 쪽으로. 그리고 뉴 100세 건강보험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죠? 뉴래요.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뉴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자, 우리 신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뉴라는 말을 쓸까요? 지금 그러면 다 신상품이면 다 최근에 나왔던 상품이면 다 뉴라는 말을 썼겠네. 그렇죠?
근데 뭐 new라는 말을 썼어요. new라는 말. new라는 말에 의미하는 말과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이런 부분들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새로운 접근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상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새로운 접근의 우체국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상품 구조의 방식의 보험이다. 이런 게 new예요, 여러분들. new.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나중에 우리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우체국 보험은 여러분들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신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해라든지 재해 각종 질병들.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우리 이제 생명보험 쪽 요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다 우체국에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과 관련된 요런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요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강보험 중에서 요 질병은 여러분들 이제 3대 질병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죠? 뭐예요? 암. 암 말고 뭐예요? 뇌, 심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잖아요. 이게 3대 질병이죠. 자, 우리 3대 질병과 관련돼서 생명보험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돼요? 진단금이 나오고, 자, 우리 주계약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사망보험이 들어가죠. 사망보험이. 그렇죠? 사망보험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가입했다. 라고 하면은 요 진단금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씩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요 진단금이 나오게 되면은 선지급을 하죠. 선지급. 그리고 후 이 사람이 사망하면은 2천만 원 중에 천만 원 먼저 줬으니까 나중에 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 뭐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급 구조예요. 이런 구조들로 이제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손해보험 회사 쪽에서는 여러분들 손보사 쪽에서는 이렇게 사망 보장을 우리 주계약에서 다루지 못하잖아요. 손보 쪽은. 그러다 보니까 요 진단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진단금 자체적으로 가까이 걸렸을 때 뭐 천만 원씩 주겠다. 사망해서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사망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보험들로 우리 손보 쪽에서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체국 보험에서는 다 이런 구조로 대부분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자, 요런 방식을 한번 접목시키면 어떨까? 라는 의미에서의 뉴예요, 뉴. 뉴의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지 이런 상품들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보험사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주변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좀 있어야지만이 상품을 공부하는데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나로 오케이. 이게 뭐 건강보험처럼 보이는데 하나로 모든 걸 오케이 하겠대요. 그러면 생명 쪽에서 하나로 오케이는 뭐예요? 사망, 보장까지 다, 건강까지 다.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자, 우리 와이드래요, 와이드. 넓혔다라는 거잖아요, 넓혔다. 그쵸?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실속 정기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반대말, 정기보험. 반대말은 아니지만은 기간을 정했다. 근데 실속이다라는 거죠. 보험료를 확 낮춰서 아주 싸게 만들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답은 뻔하죠. 보장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보장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가입 연령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가족 암보험. 암만의 특징들을 다루게 되는 보험이죠. 자녀 보험인 거고요. 어깨동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가자.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인 거죠. 어깨동무. 장애인 걷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으래요. 그래서 어깨동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들입니다. 에버리지 상해보험 그리고 우리가 예금 제휴보험 우리가 예금 상품 가입하면 뭐 싱글벙글 뭐 예금 상품 가입하면은 그냥 공짜로 하나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곁다리로 그렇죠 꺾기식으로 들어주겠다 뭐 이런 상품이에요. 무료니까 여러분들 좋죠. 제휴 이건 무료예요. 공짜 보험료 내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료 내는 없으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죠. 낸 금액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특징들을 좀 보실 거예요. 단체 보험도 있고요. 안전벨트, 우리 상해보험 쪽 있고요.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실손보험, 그렇죠? 간편실손보험. 자, 실손보험 상품들이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교재에서 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실손보험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책을 보면서 이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책에 있는 상품들이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다 얘기를 해주느냐? 절대 아니죠. 그냥 던진 상품의 간단한 안내장이다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교재 내용은. 그러면서 내용이 어려워요. 주변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최소한 여러분들 2세대부터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예요. 4세대 실손보험들이 이렇게 변천되어 왔고 변천된 와중에서 그렇죠? 재가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갱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갱신을 의미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렇죠? 뭐 한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당연한 논리로 그냥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하나 떼가지고 인 쪽에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뒤쪽에 합에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 지에서 공부를 할지 지에서 공부를 할지 자, 요거는 실손 의료보험은 좀 별도로 또 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원의 행복, 만원의 행복. 그리고 뭐 통합 건강보험, 뭐 간편가입, 뭐 더 간편. 그렇죠. 더 간편한. 그렇죠. 더가 붙었죠. 간편자가 있고 왜 더 간편인가? 다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 이거 우체국 보험 상품 만드시는 분들의 이 네이밍 수준, 이름 만드는 수준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수준이 낮다라고 보여져요. 일반 민영 보험사의 보험 상품 이름만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우체국 보험은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와요. 역시 공무원이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 공무원이 만들었구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 공무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의미를 다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합 파트에서 자, 이것만 해도 치아보험, 치매보험 다 공부했던 거죠. 이거 치아보험 건강보험인 거고요. 치매보험은 간병보험 쪽에 해당되는 거죠. 간병보험 쪽에. 자, 우리 치매 간병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 100% 나올 겁니다. 제 예견합니다. 치매 간병보험은. 작년도 체크하고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간병보험 중에서 간병비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우리 당뇨보험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당뇨와 관련돼서 우리 여러 가지 좀 당 수치가 높으면은, 그죠? 6.5 넘으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혈압은 여러분들 140 넘으면 좀 문제가 있듯이, 당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수치가 넘으면은 다른 증세로 합병증, 여러 가지 증상이 우리가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과 관련된 보험인데 말 그대로 딱 봤을 땐 질병보험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이면서 당뇨를 그렇죠? 당뇨를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상품인 거죠. 말 그대로라고 하면은 사망보험이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사망보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상품 구조 이해할래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 우체국만의 참 특이한 이름들을 좀 지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나름이 보험, 뭐 우리 그 뭐죠?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면은 오토바이라든지 우리 차로 날라주시는 분들, 참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사고 당하면은 보장도 또 일정 부분 해줘야 되겠다. 뭐 단체 보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다룹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사망 보장 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관련된 보장들도 다 있다. 그리고 재해와 관련된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자,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실손보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품 구조들은 다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사망도 여러분들 우리가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보험 구조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과 관련돼서,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안전보험도 있고요. 어린이보험도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보험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이제 대면 모집하는 직접 창구에서 또는 FC가 직접 모집하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그럼 온라인은 여러분들 직접 가입하고 얼굴 상태 안 보고 가입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모집,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들, 그리고 보장금액을 막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엄청나게 다이어트 시켜야지만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온라인 상품들이, 온라인 상품들이 이런 것 중에서 추출해가지고 상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질병이라든지 정기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온라인 보험, 와이드 암보험, 자 미니 암보험, 뭐 요양보험,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건강보험, 온라인 종신보험, 그렇죠. 온라인 치매, 간병보험 다 온라인 보험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보험 따로, 대면 판매해야 되는 상품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냐? 따로따로 다 하나씩 나열식으로 공부할 거냐?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거 목차를 보는 순간, 상품의 42개를 보는 순간, 그렇죠? 42개를 보는 순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서 야, 이걸 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PPT 페이지만 해도 지금 이런데 여러분들 교재만 봐도 빼곡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PPT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자,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뭐 어디서 나올지 시험 문제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존 방식은 책대로 공부했다는 얘기죠. 책대로. 책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상품 하나 카드 만들고 카드의 주요 특징 적고 그렇죠. 주 보장되는 거 가입 요건 적고 그렇죠. 거기 특약이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적고 이상한 특약이 들어가네. 거기서 뭐 특약 중에서는 건강관리 자금이 지급하는 게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게 있고 10년마다 주는 게 있고 그렇죠. 끝났을 때 주는 게 있고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 순서대로 학습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학습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상품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공부를 하려면은 좀 각도를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왔죠. 자, 우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별도로 공부하지 말자 그러면은 뭔가 상품 내용은 똑같지만은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가입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차별화를 뒀겠구나라는 거죠. 왜? 직접 안 보니까. 직접 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5세까지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나이다. 사망보장과 관련돼서. 근데 온라인과 관련돼서는 65세까지 보기에는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막아버리겠다. 그 이후에 우리 환갑 지나신 분들은 직접 대면으로 가입하셔라. 그러면은 61세부터 65세까지 조금 더 위험이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쵸? 보고서 가입시키겠다. 보고서 가입시키겠다. 당연히 가입 요건의 차이가 있겠죠. 요건의 차이가.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차이가 나면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상품들은 여러분들, 각각 탁탁탁 치고 나가는 거죠. 치고 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온라인과 대면 상품들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구조상으로.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 상품과 관련돼서도 지금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자, 청소년 꿈 보험, 그린 보너스 저축 보험 플러스 보험. 그렇죠? 자, 그리고 파워 적립 보험, 그리고 우체국 온라인 저축 보험, 알찬 전환 특약. 이거 알찬 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는 뭐 딱히 뭐 보험이라기보다는 보험 상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연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 이 간단하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4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4개 정도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이제 파워 적립 보험 쪽인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보장성 보험이 제일 힘들지 저축성 보험 왜 우리 예금 상품과 관련돼서 예금 적금 여러분들 우체국 다들 공부하시고 그렇죠? 그 얼마까지 월 얼마씩 내는지 뭐 이거 다 또 암기하시면서 막 공부하잖아요. 그거 정도 공부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껌이죠. 막 그 정도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오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판매됐던 것은 그린 보너스 저축 보험을 판매됐고 지금 판매된 것은 뒤에 플러스라는 게 붙죠. 플러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판매됐던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직전 연도 책임준비금의 0.05% 범위에 있는 금액을 뭐예요? 우리 공익재단에 출연시켜서 보험 쪽에서 우체국 보험 쪽에서 공익 사업 하잖아요. 국가 예산도 쓰지만은 보험 적립금 중에서 일정 금액도 조금 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의 5% 그리고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0.05% 이렇게 또 편입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내용 여러분들 일반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이제 결부시키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 우체국 현황 뭐 이런 것들에서 중간중간에 나왔던 것들을 계속 복습, 결부, 복습, 결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입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상품을 가입하는데 여기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이름, 네이밍이 된 게 없죠? 그러면 내가 탁 찍어서 이건 비과세로 할래요. 이렇게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이론에서 생명보험 세금 쪽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결부시켜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약간 좀 지식적인 내용하고도 결부가 돼요. 저축성은. 보장성하고는 좀 다르죠. 자, 우리 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금보험 쪽에서는 우리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죠?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그렇죠? 연금저축. 온라인 연금저축. 자, 우리 저축. 저축자가 들어가는 상품이 있어요. 연금저축이 뭐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상품이에요. 세액공제 상품인 거죠. 세액공제 공제 상품. 자, 우리 세액공제 상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체국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인데 이전형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말 뜻도 있죠. 다른 쪽에서 우리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연금저축신탁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가입한 것들을 우체국 쪽으로 이렇게 금융기관 이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받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연금보험 이전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전형. 우리 개인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금저축과 관련된 부분들의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2000년도 12월 말까지 가입한 것들 그 이후부터 2013년도 3월까지 가입한 것들 그리고 2013년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의 그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보험이라는 상품도 있죠.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노후 보장을 위한 저축보험. 그러면 저축성 보험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1-2로 편입시켜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는 이쪽으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동무 연금보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전용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도 있다. 자, 우리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애인은 평균 수명이 일반적인 비장애인보다는 좀 짧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연금액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이외의 특징들, 가입할 수 있는 자들의 요건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데 어쨌든 이 연금보험 쪽에서는 주력이 되는 게 이제 연금저축보험이 될 겁니다. 연금저축보험. 그래서 연금저축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품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연금소득,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수령 요건 등에 대해서 또 정리가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 나오면 막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랑 결부돼가지고 우리 앞쪽에 나왔던 우리 생명보험과 세금이라는 부분들,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세액공제,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자,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그 부분도 함께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연금액을 수령했을 때 수령 시 자 그리고 일반적인 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수령했을 때 수령 시 그러면 저축성 보험으로서의 연금 보험 수령할 때 그리고 연금 계좌로서의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 큐에 끝나겠다. 근데 가끔 또 질문합니다.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 체계만 가지고 세금 단순하게 공부하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를 선행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소득세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 그렇죠? 자, 우리 저축성 보험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중에서 이제 이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세할 거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것들은 종합소득세 중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과세가 될 거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자, 우리 체계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험 일반 쪽에서는 이렇게 연금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자라는 개념. 자, 요것만 가지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우리가 보험 일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공부해요? 우리가 금융과 관련된 예금 쪽 그런 것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과 예금을 합쳐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금융 뭐 이렇게 통합돼서 시험을 봤죠. 자, 어쨌든 금융과 전반적인 관련돼서 요거 우리가 보험 쪽에서 요것만 공부하기에는 좀 그렇더라. 그래서 제 심화 과정 쪽에서는 여러분들 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우리가 이자뿐만 아니라 배당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자 배당이라는 것들이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과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 예금 일반의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쉽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0문제에서 20문제로 시험 문제가 증가되는 올해 10문제만 출제됐다라고 하면 세금이 안 나와도 돼요. 세금 출제 안 하는 회차도 많았고요. 그죠? 자, 그런데 10문제가 아니라 20문제가 출제됩니다. 20문제 출제될 때 세금이 빠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 그럼 우리 교재 범위를 벗어나는 세금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교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부분까지는. 잘못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있습니다. 뭐 보험 쪽에도 있고요, 예금 쪽에도 있고요. 뭐 세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보험 쪽에서는 우리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200이 아니라 1500인데 이거 세법이 바뀌었는데도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금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이제 보험에서 다루는 그런 것들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세 번째 우리가 연금 수령할 때 요 과세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최인치 다음에 지 쪽에서 이제 다 설명드리고 나중에는 합할 때는 이 상품을 다시 올 거예요. 상품들을. 자, 이렇게 상품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알아봤어요. 답답합니다. 지금 일단은 막막하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상품을 여러분들 재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각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각도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생명보험 쪽을 주로 다루니까 사망보험. 그렇죠? 사망보험. 보장성만 분류합니다. 저축성은 뭐 분류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재산보험. 여러분들 상품 기본적으로 분류 기준에서 공부했잖아요. 생명보험은 우리가 종신보험이 있고요. 정기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죠. 상해, 질병, 간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종신보험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뭐냐. 든든한 종신보험 하나로 OK보험, 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종신보험. 당연히 온라인 상품은 있겠죠. 정기보험도 일반적인 정기보험도 있지만 온라인 정기보험도 있다.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실속정기보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상품 이름으로는 여러분들 뭐 뉴 건강보험, 뭐 와이드 건강보험, 뭐 통합 건강보험, 건강자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다? 재산보험, 질병보험이다. 아니면은 재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이다. 아니면 통합돼서 질병, 상해가 다 결합돼 있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다. 자, 이런 상품으로도 판매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분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주기하게 사망보장이 있는데, 그쵸? 일례로 여러분들 제가 분류를 이걸 임의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자,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책대로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책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상품을 하나하나를 다 옆에 적어놓고 일단 이 상품의 주계약을 보지 마시고요.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게 뭔지, 사망보장인지 질병보장인지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구분을 해보면은 잘 보면은 우리 뭐 당뇨보험 있죠? 당뇨보험. 당뇨보험 뭐예요? 주계약이. 사망보장이에요, 여러분들. 사망보장. 그래서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회사의 상품 보게 되면은 사망보험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름은 당뇨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질병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당뇨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라는 중점 포인트가 당뇨로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뇨보험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류 기준은 이거를 사망보험으로 분류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질병보험으로 분류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42개 상품을 주계약에서 특징 말고요. 가입 요건 말고요. 보장되는 게 뭔지 보장되는 부분만 봐서 옆에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옆에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요. 책에 보면 종신보험 보니까 말 그대로 사망보장이구나. 자 보니까 이거 사망보장이구나. 아닌데 우리가 질병도 보장하는구나. 자 이렇게 주계약에서 특약 보지 마시고요. 절대 특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상품마다 다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분류를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게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들을 분류해보면은 사망보장, 정기, 종신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상해를, 재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냐? 재산보험 중에서. 이거는 질병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품이냐? 분류를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분류. 그러면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직업별, 그쵸? 우리 직업별로 무위험직부터 위험직 1에서 4 등급으로 나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별 차이는 별로 없고 뭐예요? 직종별 차이, 직업별 우리 보험료가 좀 다르다. 요거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해보험.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그거를 기본 이론을 공부는 따로. 상품은 따로. 이렇게 하니까 상품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질병보험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질병보험 단독으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질병보험은 대부분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약도 제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3대 질병이다라고 해서 암, 또 뭐죠? 뇌, 다음 심장 이거잖아요.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보험에. 우리 모든 보험에. 여기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특약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요. 근데 별도로 떼가지고 암만 보장하는 상품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그렇죠? 별도로 떼가지고 치아만 별도로 떼서 판매하고 있고, 당뇨는 사망하고 붙이고, 그러면 당뇨만 별도로 뗐다라고 한번 보고, 그렇죠? 온라인, 그렇죠? 당뇨 온라인 보험도 있고요. 자, 암 보험은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암 보험 3대 질병만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그럼 2대 질병은 뭘까? 2대 질병은 암 빼고 뇌, 심장. 뇌심장. 이해됐나요? 각각 보겠다는 얘기죠. 상품별로 절대 안 보겠다. 일단 상품을 한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 나름대로 분류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심보험은 사망보험 쪽이에요. 분류는 원래는. 근데 저는 안심의 포커스, 당뇨의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질병으로 나는 생각하고 접근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을. 자, 다음 여러분들, 간병 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이죠. 뭐, 치매라든지, 그쵸? 요양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간병비를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따로따로냐? 아니다. 상해 질병 관련된 것들을 다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어린이 보험 쪽이겠죠. 어린이 보험. 어린이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도 노출이 많고 우리가 상해 노출도 좀 심한 상해와 질병 중점적으로 다루겠죠. 어린이 보험 딱 보면 여러분들 어린이 만 15세 미만자 사망 설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게 과연 상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셨냐고요. 그냥 상품 계속 그냥 보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다 접목시키면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입원비, 수술비 나온다. 그렇죠? 우리 상해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상해 쪽에서 이 내용들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장애를 걸렸을 때 있죠. 장애. 어떤 거는 3% 이상 장애율. 그죠? 지급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50%가 넘었을 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장애가 합산 장애율이 80% 이상 됐을 때는 고도 효유장애라고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이 잘 됐냐 못 됐냐는 제가 이제 비판을 해 드릴 거예요. 비판을. 예를 들어서
장애율이 80%가 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은 과거에 판매됐는데 요즘 생명보험사라든지 손해보험사는 그런 상품 판매 안 해요. 근데 우체국은 민영보험사라든지 손해보험사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사람이 지금 장애가 80% 이상 돼가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러면 나머지 특약 같은 것들 다 끝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보장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받고? 이거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상품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게 3%부터 지급하고 어떤 것들은 50%부터 지급하고 왜 이렇게 지급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외우자. 아, 단순하게 암기해서 외우자.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명드리는 파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상품 분류에서 그렇죠? 사망보험, 재산보험 관련해서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 이제 우체국 보험만의 특이한 것들이 있죠. 물론 민영보험사도 있지만 여러분들 좀 약간 특이한 보험이 있다. 제휴보험이라는 게 있다. 예금 상품 가입하면은 보험 상품 공짜로 들어주는 상품이 있다. 뭐 민영보험사도 있지만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으로 가입하는 거,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타라고는 분류했지만은 상당히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실손보험은 민영보험사나 우체국보험이나 여러분들 실손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함부로 바꾸지는 못해요. 규정이 딱 있으니까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단독 챕터로 따로 공부할 거예요. 따로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죠. 여기 위에까지. 여기 위에까지에 있는 상품들의 분류 기준들을 다 탈바꿈해 버릴 겁니다. 탈바꿈. 그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야,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망보장과 이제 보장 중심이에요. 자, 우리 사망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사망에서는 여러분들 사망보험금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의 저해지 환급형의 그 의미 왜 이게 저해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냥 책에 있는 말만 읽고 그냥 간단한 그쵸? 요약 설명만 들으면 여러분들 몰라요. 다 그림 그려드릴 겁니다. 그림 저해지 환급형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이 우체국 보험회사가 얼마나 위험한 상품을 판매되고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이런 주변 얘기들까지 설명드리면서 사망보장은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보험금 그리고 이거 보험 가입하는 나이들 제한 두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리면은 저해지 환급형 나오면은 다 책에서 여러분들 다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제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해지에 대해서는. 이건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삭제해버리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단독 특약으로도 들어가고 단독 상품으로도 판매되는 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보느냐. 암 분류 새로 해볼 거예요. 그렇죠?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그러면 우체국에서 정하는 소액암이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소외감. 다섯 가지 지금 소외감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나요? 소외감? 다섯 가지. 근데 다섯 가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 더 보시는 게 좋아요. 뭐예요? 소아암. 어린이들. 그렇죠? 소아들이 걸렸을 때 암. 왜 그것까지 껴요? 면책기간이 없잖아요. 똑같이. 다섯 가지의 소아암까지 포함하면 면책기간이 없잖아요.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것들은 일반암부터 아직 정리가 안 되셨으면은 우리가 함께 암 분류를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정립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요 다섯 가지 1번, 2번, 3번, 4번, 자 5번 이렇게 그쵸? 첫 번째가 뭐예요? 갑상선. 두 번째는 기타 피부암. 세 번째는 대장 점막내암. 네 번째는 제자리암. 다섯 번째는 경계성 종양.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체국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민영보험사라든지 그런 회사도 이 다섯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한 몇 년 한 4, 5년 전부터 여기 세 번째 대장 점막내암과 관련돼서는
일반전 민영보험사에서들은 생손보 다 포함해가지고 일반암으로 분류해서 보험 진단금을 많이 줘요. 이게 항상 전 핫했던 이슈죠. 이거를 우체국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외감으로 해서 보험금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소외감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암보험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해서 혼자 이 상품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달달달 암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1, 2, 3, 4, 5를 모두 제외한 것들. 이거는 제외한다. 자, 이런 표현들. 예, 일반, 소외감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 2, 3, 4, 5를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쭉 되는데 어떤 것들은 1, 2, 3을 제외한다. 4, 5는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 제외한다. 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나왔지?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이 왜 여기는 규정을 안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그냥 우체국 보험에서 던져준 그 상품 요약된 내용을 지금 책으로 그냥 프린트 돼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관을 제대로 안 붙잖아요. 그래서 약관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라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암 분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암보험에서 보장되는 그런 각종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암 일회성으로 진단이 되는데 재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2차 암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우리 민영보험사에서 계속 주는 암보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우체국 보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상품들이 조금 보장을 좀 넓히겠다라는 거죠, 암. 근데 우체국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것들 잘 안 만들려고 해요. 그죠? 계속 주는 암보험. 처음에 암 진단 1회에 우리 진단금이 지급되고 끝나는 거지, 두 번째 암 진단 이거는 안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 여러분들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우체국 보험은 보험료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보험료 비싸게 하는 게 기본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이 암보험에서 약간 좀 오버하는 부분, 우체국에서 오버하는 부분도 하나 정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버인데도 또 오버도 아니에요, 또 보면은. 그죠? 자, 우리 심장과 관련된 부분들, 뇌와 관련된 부분들, 그죠? 우리 심장 쪽에서는 여러분들, 급성 심근경색. 항상 급성, 막 이런 표현 나오면 여러분들, 보장 범위가 엄청 작다라는 거예요. 엄청 작다, 급성은.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급성이 아니면 보장을 안 하겠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앞에 단어가 들어간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보장 범위가 짧으니까, 작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싸죠. 저렴함을 추구하는 우체국에 딱 적합한 거죠. 근데 너무 보장 범위를 적게 하면은 가입할 의미가 없죠. 급성 걸리면 여러분들 사람 죽어요, 그냥. 무슨 뭐 이걸 가입합니까? 그러면 급성 진단금 받을 거면은 차라리 사망보험 가입하고 끝내지.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좀 보시면서 그러면 일반적인 여러분들 심장과 관련된 거, 뭐 허혈성 심장질이라든지 뭐 뇌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뇌출혈 그리고 뭐죠? 뇌졸중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뇌졸중. 그러면 뇌졸중 말고 또 뭐 있을까? 뇌경색. 뇌경색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뇌경색은 여러분들 허혈성 뇌졸중이에요. 뭐 그 말이 뭐냐? 아, 뭔가 좀 알아야 되겠지. 이거를 저 보장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암과 관련된 부분들도 심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뇌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뒷받침돼야지만이 이 상품 볼 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특약으로 계속 들어갈 때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왜 여기까지 보장하냐, 어떤 거는 뇌출혈, 어떤 거는 뇌경색까지 있고, 그렇죠? 이런 골격들을 다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보를 위해서. 그래서 기타 우리 3대 질환 말고요. 기타 여러분들 당뇨라든지 성인병, 특히 남자와 관련된 거. 그리고 암도 여러분들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 뭐가 많을까요? 전립선, 남성들. 그렇죠. 여성들이 걸리는 우리 여성들 특화암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유방암. 그런 남성 특화 그리고 여성 특화 암과 관련된 이런 이게 성차별. 그렇죠. 성차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차별 보험이 바로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암보험에 성차별 그런 암들에 대해서도 보장도 다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다 암 분류해서 다 설명드리고 할 거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 상품에 암 얘기 나오면 이거 하나 정리한 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끝나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뇨, 그렇죠? 당뇨는 이제 합병증의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기타 뭐 12대 성인병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다루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 하나, 자 우리 질병 하나, 이라고 하겠습니다. 3, 4, 5, 기타 6 됐네요. 자 우리 재해와 관련된 거, 그렇죠? 상해보험 중에서 재해, 재해에서 재해 분류라든지 고도 효유장애의 의미라든지, 자 우리 장애율에 따라서 어떤 거는 3%,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80%. 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죠. 또 하나, 재해 분류표가 뭔지, 장애 분류표가 뭔지 이것도 알아야죠. 요거 여러분들 재해 분류표라는 단어하고 장애 분류표라는 단어를 맞바꿔서 시험 문제 한번 출제 한번 해보면 다 틀릴 겁니다. 그렇죠? 단어는 틀린 단어인데, 분명히 틀린 말인데 그걸 골라낼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도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재해와 관련된 것도 하나. 재해와 관련된 것도. 재해와 관련된 것도. 자 다음 여러분들 그거 이외에도 자 우리 각종 수술이라든지 입원하잖아요. 그렇죠? 수술하면 수술보험금 나올 거고 입원하면 입원일당 나오겠죠. 입원일당. 자 이거 또 하나. 치료비예요. 치료비니까 여러분들 이건 실손보험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입원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뭐 1일 입원할 때부터 보장이 되는 거. 어떤 거는 3일 초과됐을 때, 즉 4일차부터 보장되는 거.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많잖아요. 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120일까지 한도로 보장하는 거. 자, 어떤 것들은 60일 한도로 보장하는 거. 왜 그러냐? 저, 왜 그러냐? 그때그때 외우지 말라고요. 한 번에 정리 끝내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 이거는 60일밖에 보장을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시자고. 다음 여러분들, 우리 간병과 관련된 부분들, 치매 등. 그죠? 우리 간병보험에서 여러분들 재산보험에서 상품에서 공부했잖아요. 상품에서. 자, 우리 상품에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민영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상품 중심으로 봤다면은 우체국 상품에서, 우체국의 간병보험, 치매보험에서는 어떤 공적 기준에서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자, 이렇게 5등급하고 기타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느냐? 그러면 우체국 우리 치매 간병보험은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비교.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간병보험만 이론하고 비교. 이론하고 비교. 자, 우리 생활자금 주는 거. 이 생활자금의 의미가 뭐느냐. 건강관리자금의 의미가 뭐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10년마다 주고, 어떤 것들은 뭐 죽을 때, 생존했을 때 주고,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주고. 막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10년마다 주고, 어떤 거는 2년마다 주고, 어떤 거는 15년마다 주고. 자, 가지가지죠. 자, 그래서 생활자금과 여러분들. 그쵸? 건강관리자금의 의미. 이것도 기본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자, 요런 부분들도 기타 개념으로 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약간 요런 부분이 여러분들, 특히 건강관리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이 내가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의미를 우리 우체국 보험 상품에서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 넣느냐라는 것들을 미리 선행으로 상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립이 확실히 돼야 돼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깔아야 될 기본 지식 베이스예요. 지식 베이스. 자, 우리 지식 베이스를 공부를 해야지만 이 지식 베이스 공부 플러스 우리 우체국 보험 상품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들의 간단간단한 설명을 먼저 들어야지만이 상품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당연한 거네. 그러면서 특이사항이 정리가 되는 거죠. 특이사항이. 자, 그러면 인보장과 관련돼서 기타 뭐 어린이, 장애인, 실손의료보험은 별도로 다 뗀다라고 하면은 보장 파트 중에서는 한 10가지 꼭지를 가지고, 10가지 꼭지를 가지고 정리 끝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42개의 상품 중에서 몇 가지는 빠지겠지만은, 그쵸? 이거를 공부하기 편하게 10개만 가지고 정리 끝낼 거라고요. 정리 끝내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적인 내용들,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장성, 우리 연금저축보험, 이런 것들, 세금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우리 기본 이론 공부하듯이 공부하지만은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보는 심화 과정을 지식적인 내용, 결부시킬 거고요. 결부시킬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10개까지 이렇게 정리됐다고 하면은 이제 각각 개별 상품에 이 10개를 어떻게
어떻게 흐트러뜨리냐. 그러면 상품이 하나씩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네, 당연하네, 당연하네. 그러면 뭔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연마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 정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심화 이론 과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가짐 측면을 지금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OT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OT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1차 시는. 자, 그래서 체인지 바꿔라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공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할 때마다 자꾸 외워야 되고. 그렇죠? 사람이 이제 알아나간다라는 거, 주변 백그라운드 지식이 쌓여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상품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여러분들 디테일 부분만 집착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심화 과정에서 쭉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따라만 오세요. 예습하지 말고 복습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시면 마지막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상품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심화 과정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끝에 남는 게 없는 강의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남는 게 없는 강의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리를 흔들게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남기는 게 없는 강의라는 얘기죠. 그냥 상식처럼 쉽게 와닿는 그런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 틀을 좀 바꿔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 한번 복습이라는 차원에서 좀 보실 부분들은 뭐냐면은 상품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쫙 책을 넘기면서 보세요. 1번부터 42번까지 쭉 넘기면서 보시면서 1번에서 뭐를 볼 거냐? 특징 먼저 보지 마시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특징 먼저 공부했죠. 그렇죠? 특징이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특징은 결과물이에요. 특징을 먼저 보지 마시고 상품 이름 딱 보고 쭉 넘기셔가지고 보장, 주계약만 보세요. 주계약 보장. 거기서 과연 뭐를 보장하느냐? 그러면 이걸 내가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 이름 옆에다가 아 얘는 사망이네 이렇게 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써보라고요. 아 사망이네. 아 무슨 정기 종신 구분하지 마시고요. 근데 주계약을 가보니까 사망도 있고 질병도 있네. 그러면 쓰시자고요. 이건 사망이면서 질병이네. 질병이네. 또 넘기시고 다른 상품. 이거는 사망이네. 이거는 질병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쭉 써보시면은 다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나머지 부분들 조금씩 이제 완성되면은 이 심화 과정이 끝나면은 상품들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차시는 거의 이제 오프닝 개념의 여러분들의 상품 분류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1차시 마치고 여러분들 시간은 죄송합니다. 2분, 3분 지났네요. 50분 이내로 끝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마치고 다음 차시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상품 구조부터 또 체계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